어떻게 맡아요? 털에도 냄새가 있어? 아니야,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만 말해요. 일단 테란전입니다. 유튜브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어쩌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? 어차피 내가 채팅 가려놔가지고 상관없지만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세요. 일단은 앞마당 먹어주고 이 테란이 530 배틀 해줬으면 좋겠다.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대처법을 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. 일단 뭐 초반 빌드 자체는 16에 처리했고요. 16 보화장했고 그다음에 18 가스, 17 산란 못했고요. 그 앞마당에 대군주가 안 떠나는 이유는 상대방의 전진병을 의식한 거죠. 그래야 상대방이 정글을 치웠을 때 바로 일벌레가 나와서 막아주거나 아니면은 본진에 가스 지어서 바퀴 찍을 수도 있고요. 근데 상대방이 정찰이 오는 거 보니까 전진병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대군주 좀만 전진할게요. 그리고 일벌레 한 마리 더 찍어 놓고요. 상대방이 전진이 아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여기서 저걸린 6마리 찍고 지금 상대방이 3마리 쪽으로 건설로봇이 갔으니까 아마 방해를 할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바로 찍고 천천히 먹읍시다. 괜히 빨리 먹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말리거든요? 상대방의 수에. 그러니까 그냥 이벌레 6마리 찍고 아니 이벌레 저걸린 6마리 찍고 그냥 천천히 합시다. 천천히 해주고 퀸 여왕 3마리까지 찍어주면서 대군주 찍고 이 여왕이 3마리 쪽으로 가주면서 3마리 있는 건설로봇을 쫓아내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마리 먹어주고 여왕 다시 빼주고요. 그 다음에 저걸로 한 마리를 미리 이런 식으로 돌려놓습니다. 금방 해주고요. 본진 퀸 나오면은 앞마당에 퀸 한 마리 더 찍어주고요. 안녕하세요. 대군주도 찍어놓고 상대 화염차기 때문에 이 일을 배제해도 되고요. 마인드랍도 배제해도 되겠죠? 해병이랑 같이 오는 마인드랍. 그럼 여기서는 계속 일벌레만 찍습니다. 이 화염차 떠나면은 이 저글링이 한번 들어갈 거예요. 지금 갈게요. 그 다음에 저글링 찍어주고 앞마당 여왕 또 찍어주고 바이킹에다가 중패니까 전식지 가주면서 가스 올리고 혹시 모르는 기갑병을 대비해서 앵두충 기지 올려놓을게요. 그러면 3마리티 막아주고 한 번 더 돌려볼게요. 저글링 그러면서 저글링은 한 두 줄만 맞춰주세요. 저글링 두 줄 맞춰주고 가스 넣고 그 다음에 앞마당 멀티에 있는 여왕 나왔으면 또 한 개 찍어주고요. 근데 아마 벤시기 때문에 이런 곳에다가 파축수 박아주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 여기서 진화장 두 개 올려주고
번식지 완성되면은 감지물질 바로 만들어줄게요. 웬만하면은 진화장이랑 축가산 같이 올려주고, 진화장에 있는 진화장 올릴 때는 무조건 5분 전에 올리는 게 좋고, 이제 어느 정도 진화장이 완성됐다 싶을 때 가스를 다 캐줍니다. 히링링을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옷가스만 펴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일벌레는 한 64마리까지만 찍어주면 됩니다. 그리고 공방업 찍어주고 바로 멍독충 기지에서 원심고를 해주고요. 이런 식으로 여왕 살려주고, 아니 일벌레 살려주고 점막 해주고 오는 거는 잡아주고요. 그 다음에 3마리티 먹어주고요. 광물이 모자랍니다. 광물이 모자랍니다. 그 다음에 멀티 켜주고, 방금 화염체가 또 털리긴 했는데 괜찮아요. 이거는 내가 들어가면 게임 터질 것 같으니까 좀 빼주고요. 그래서 이런 벤시 같은 거 있으면 잡아주고, 자 이제 지금쯤이면 올 거예요. 그러니까 보통 7분 전에는 오니까 맹독충에서 맹독충 한 10마리 정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지금. 그리고 이제 이동 중면 충분히 상대방의 병력을 다 막을 수 있잖아요. 지금 조합, 지금 병력이면, 그쵸? 여기서 이제 일벌레를 좀 찍어줍니다. 일벌레 좀 찍어주고 히드라이스크 업그레이드 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대방의 멀티 어디나 먹었는지 확인해주고 히드라 좀 찍습니다. 여기 히드라 좀 찍고, 공방업 찍고 히드라이크 올리고 업그레이드 해주고, 이러면서 공격 찍으면서 가스 올려주고요. 그 다음에 일벌레는 한 80마리까지만 찍어주면 됩니다. 이러면서 감염구덩이 올려주고. 사실 되게 뻔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테란전에는 바뀐 게 별로 없어요. 물론 오히려 좋아진 거는 이제 선택지가 좀 많아졌다. 선택지 뮤탈리스크를 써도 나쁘지 않을 만큼의 그런 토르 너프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졌는데, 그래도 테란도 대신에 마인 너프가 돼가지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테란이. 그래가지고 요새는 저그들이, 예전에는 울트라이스크 많이 했단 말이에요. 어차피 마인이 보이니까.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인이 안 보이다 보니까 테란분들이 마인 위주의 플레이를 하다보니 울트라이스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졌어요. 더 원래 안 좋았지만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요새는 번식지에서 군락 가면서 스파이어를 동시에 올립니다. 그러면서 가스 캐주고요. 왜냐면은 마인을 위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무리군주가 빨리 나오면은 마인 위주로 플레이하는 테란을 카운터 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해주고, 지금도 그렇게 하면 돼요. 여기서 그냥 계속 병력만 찍어주면서 가스 먹고, 진화장이래. 뻐적스 지어주고, 이거는 무난히 이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상대방이 너무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. 그렇다 보니 이거는 제가 질려야 질 수가 없죠. 애초에 좀 너무 유리했어가지고. 그쵸, 지금도 마인이 벌써부터 천공지뢰가 됐죠? 이러면서 둥지탑 올려주고
삼삼오 찍어주고 아드레날린 눌러주고 이러면서 이제 한 무리군주 7개면 충분하겠죠? 이런 식으로 이제 가속 해주면서 무리군주까지만 버티면 돼요. 그리고 상대방이 마인 위주니까 대군중에서 오버소급 해주고, 아니 두화장에서 오버소급 해주고요. 그리고 이제 무리군주 나오면은 러시 갈 거예요. 왜냐면은 무리군주라는 유닛이 유통기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.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센 타이밍이 나오자마자 가는 게 제일 센 타이밍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뽑아주자마자 바로 러쉬를 가주는 게 사람 입장에서 제일 까다로운 타이밍이기도 하고 저그 입장에서도 그게 제일 센 타이밍이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노리는 게 제일 좋아요. 네, 무리군주 나오면은 공격 갈 겁니다. 이러면서 울트라이스크도 올려도 돼요. 왜냐면 상대방이 무리군주 보고 대처하다가 바이킹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지상 병력을 좀 없어지는 순간 울트라로 최대 변환하면은 바이킹 아무것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. 그쵸. 이렇게 무리군주를 뽑으면은 상대방이 마인을 무용지물로 무용지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고요. 이러면은 테라 입장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. 사실 여기서 만약에 가스가 너무 많으면은 무리군주 가기 전에 살모사를 좀 뽑아놓으세요. 살모사를 뽑아놓으면은 상대방 혹시나 무리군주인 거 알아서 바이킹을 치고났다 쳐도 기대폭탄 두 방이면은 히드라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. 이것이 바로 스타트의 현실이다.